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로우번 헤어에 잘 어울리는 로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VDL 엑스퍼트 파운데이션과 클라뷰 여배우 크림을 섞어서 베이스는 해놨습니다. 치카이치코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라 부담없이 사용해주기 좋아요. 뿌빠 글래머로즈 뱀프레디투 섀도우를 사용해서 포인트 섀도우를 해줄게요. 012호는 붉은 빛의 브라운 컬러에 골드펄이 쏙쏙 박혀있어서 예쁘고 이 컬러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컬러감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뿌빠 제품은 파우더를 압축한 형태라 그런지 벨벳 텍스처로 뭉침이 없이 발려서 좋더라고요. 눈두덩이뿐 아니라 언더에 음영감을 줄 때 사용해주기에도 편했어요. 롬앤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브라운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제 눈에 맞춰서 일자로 쭉 빼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줄게요. 이번에는 뿌빠 글래머 로즈 뱀프 레디투 섀도우 011 파우더리 누드 컬러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샴페인 쉬머 컬러라 애교살에 볼륨을 주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애교살에 조금 더 블링함을 주고 싶어서 글래머로즈 페탈루전 섀도우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 세상 블링함 혼자 다 가진 골드 컬러라 애교살 위에 살짝만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뷰러 후에 클리오 킬래쉬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컬링해 주었어요. 프로웨이 청담 아이브로우 키트로 눈썹을 그려줬어요. 총 4가지 컬러의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헤어 컬러와 맞추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뿌빠 글래머로즈 앳퍼스트 블러쉬를 볼에 발라줄게요. 톤 다운된 말린 장미 컬러의 크림 타입 블러셔인데 바르고 나면 파우더로 바뀌는 신기한 제형이에요. 편하게 잘 발리고 몇 번 덧발라도 뭉침이 없어서 초보자도 바르기 쉬운 제품입니다. 컬러감 예쁘죠? 이제 롬앤 쉐딩으로 살쪄서 더 커진 턱을 깎아줄 거예요. 그리고 콧대에 음영을 주어서 코를 세워줄게요. 립은 감성 넘치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싶어서 뿌빠 글래머로즈 페탈립스 중에 1호와 2호를 발라줄 거예요. 텍스처가 얇고 세미매트하지만 오일이 살짝 들어있어서 입술에 편안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1호는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컬러, 2호는 조금 더 딥한 로즈 컬러, 3호는 쨍한 핑크 레드 컬러예요. 착색은 거의 없습니다. 2호를 먼저 입술 전체에 발라주었어요. 제 입술보다 살짝 톤 다운된 컬러라서 입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더라고요. 거기에 1호를 입술 바깥쪽에만 발라줘서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만들어줬어요.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뿌빠 글래머로즈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주어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고정시켜줄게요. 워터 베이스 텍스처로 산뜻하게 마무리해주는 픽서라 간편하게 사용해주기 좋았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